아이들이 부모님과 글램핑장에 놀러 온 뒤 훗날에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또 찾아오고 싶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왕자님 얼른 와주세요. 지금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오면 늦은 것 같은데? 우와, 엄청 넓어. 아파. 아프다. 오, 엑셀런트. 꼭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캠핑장만 소개하는 사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 새로 오픈한 글램핑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교통량도 좋고 약 1시간 정도 이내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가보실게요. 입구로 들어오면은 널찍한 주차장이 보이고요. 좀 더 안쪽으로 걸어오시면 중앙관리센터가 보입니다. 관리센터 안에는 이마트 24시가 입점되어 있어서 편의시설을 손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풀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풀장 이용 고객을 위해 화장실과 샤워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캠린이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편의시설은 물론 수영장도 6개나 되는 포천에 위치한 숲속에서 만난 바다 글램핑장입니다. 보이시나요? 글램핑장 중앙에 위치한 웅장한 메인풀. 아이들도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 유아 전용 원형풀도 있습니다. 캬, 끝났네, 끝났어. 어머, 여기 노천탕도 있대요. 헉! 우와, 도심에서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노천탕도 있습니다. 여기 조명도 있는 거 봐서 밤에 노천탕에서 노천하면은 엄청 무드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시끌시끌한 수영장 가지 마시고 여기 포천에 위치한 순반바에서 즐거운 글캉스를 즐겨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수영장을 중심으로 마치 커뮤니티를 형성하듯 글램핑 텐트와 카라반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형 야외 수영장과 노천탕, 그리고 풀 카라반과 함께 설계된 프라이풀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조건에서 캠핑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파쇄석 대신 부드러운 고급 잔디로 마감했습니다. 아이, 푹신푹신해. 와우, 감동입니다. 지금부터 사라와 함께 객실별로 살펴보실게요. 우선 전 객실 공통 편의시설입니다. 첫 번째, 화장실과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냉온풍 에어컨과 온돌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끈따끈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 엑셀런트! 뿅! 첫 번째 카라반! 카라반은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 가는 길에 이렇게 이태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뭔가 고급스럽죠, 굉장히. 카라반 동은 2인으로 최대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부부나 커플이 즐기시기 좋은 공간이고요. 오자마자 보이는 이 널찍한 데크! 그리고 옆쪽에는 가제보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또 바베큐를 즐기시거나 밤에 와인 한잔 곁들이시면 너무 분위기 있을 것 같죠? 카라반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실례합니다. 너무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다. 와, 여기 공간의 감성 보이세요? 우선 하얀색 베딩으로 꾸며놨고 레이스 커튼이랑 요 드림캐처까지 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레이아웃을 살펴보자면 안쪽에 퀸 사이즈 침대 우선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32인치 TV. 피디님, 그리고 제가 지금 발견한 건데 뷰가 너무 좋아요. 푸릇푸릇한 뷰 보이시나요? 카메라에 담기나요? 빈틈으로 봐야 돼서. 2인용 식탁과 이쪽에 카라반 창문, 그리고 앞쪽에 옷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하고 수납장,
하고 아담한 주방 공간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맛있는 요리 같은 거 해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화장실. 짠! 근데 진짜 카라반 화장실 느낌 안 들고 거의 집 화장실 느낌인데요? 굉장히 넓어요. 그쵸, 피디님? 오, 진짜 화사하고 너무 예쁜데요? 네. 화면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지금. 아, 진짜요? 그럼 오늘 촬영 여기서 계속 찍어주세요. 스튜디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샤워하시고 뭐 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와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음식만 딱 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다 있거든요. 냄비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어요. 프라이팬이랑 냄비도 다 있기 때문에 딱히 신경 안 쓰시고 정말 편하게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다 그릇도 다 있어요. 몸만 오면 되겠는데요? 그쵸. 그런 거 은근히 다 싸우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게 딱 글램핑의 장점이죠. 몸만 와도 된다는 점. 사람 여기 가운데 한번 서보시겠어요? 아까 너무 예쁘게 나와서 와, 여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 생기면 여기서 한번 1박 2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남자친구 생기면 꼭 데이트하러 올게요, 사장님. 뿅! 두 번째, 풀카라반. 풀카라반은 5개의 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외부부터 살펴보시면 와, 널찍한 카라반이 우선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 데크가 또 감성적으로 깔려져 있고 여기 개인 풀 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앞쪽에는 산뷰, 푸릇푸릇한 산뷰가 펼쳐져 있고 뒤쪽에는 카라반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 공간을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네. 물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근데 진짜 보시면 지금 계단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잖아요. 이거 몇 미터야? 굉장히 깊은데요? 여기 1미터. 네, 저기 써 있네요. 오늘 1미터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더 깊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확실히 저쪽에 이제 선베드 두시면 선탠도 하실 수 있고 밤에 저기서 딱 앉아가지고 이 풀장 보면서 와인 같은 거 마시면 너무 좋겠다. 이거 조명 없나? 그리고 뒤쪽에 또 가재부가 있어서 여기서 또 바베큐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을 게 다 있네요, 정말. 네. 너무 좋다. 조명 있네. 그리고 오늘따라 또 구름이 너무 예쁜데요? 네, 진짜 여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놀러 오고 싶어요. 또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아까 처음에 봤던 카라반보다 좀 공간이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화장실 문을 이렇게 따로 바깥에도 연결되도록 달아두셨대요. 여기 화장실이에요. 우와, 풀장에서 놀다가 바로 씻으러 들어가실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오, 너무 편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안쪽에서도 연결되는 문이 있어서 안쪽에서도 이용하시기 편하고요. 입구는 어디인가요? 저기 있다. 입구.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가 최대 수용 인원이 4인이거든요. 해서 여기 퀸 사이즈 침대하고 여기 자녀분들이 주무실 수 있는 2층 침대.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여기 계단이랑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화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 화사한데요? 그쵸. 여기가 지금 화이트 베딩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되게 화사하고 감성적으로 연출을 하셨고 창가에 보이는 저 풍경도 너무 좋아요. 네, 마운틴 뷰. 그리고 이제 32인치 TV 여기 또 있고 이쪽에 이제 주방 공간 여기도 뭐 가재두고 있을 건 다 있죠. 그리고 옆쪽에는 4인 테이블하고 푹신푹신해 보이는 또 소파 네가 설치가 되어 있고 드림캐쳐 엄청 크다. 소파에 딱 앉아서 그쵸, 바깥에 이렇게 풀장 보면서 와인 한 잔 딱 드시면 또 너무 분위기 있을 것 같죠. 네, 여기 이제 수납장이랑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이거 아마 옷장. 그쵸, 여기 옷걸이봉이 있는 거 보니까 옷장입니다. 이쪽에 옷 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바깥에서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안쪽에서도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화장실이 넓어서 너무 좋다. 여기 이렇게 화장실 나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드라이기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동선을 굉장히 이렇게 대표님이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거 설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입구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신발장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신발을 바로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침대 위쪽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름에 또 시원하게 에어컨 쐬면서 캠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 카라반 리뷰 되게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하면 모를 것처럼 내부가 카라반스럽게 꾸며져 있지 않고 진짜 그냥 펜션 온 것처럼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쵸, 피디님? 첫째는 오페라형 텐트. 오페라형 텐트는 총 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텐트의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오페라형 텐트를 추천드립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4인 가족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바베큐를 즐기실 수 있는 테이블이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인디형 행어랑 수납 행거들이 있는데 뭐 가재도구를 올려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을 올려가지고 캠핑 감성을 한껏 끌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귀여운 수납박스까지. 그리고 여기 나무데크여가지고 좀 더 캠핑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또 내부. 여기는 또 어떻게 내부가 구성되어져 있을지. 오! 넓다! 실례합니다. 와! 넓다! 확실히 카라반도 좋지만 얘가 청고가 높아서 그런지 훨씬 쾌적하고 넓은 느낌이에요. 아파. 아니, 아프다. 그렇게 좋으세요? 와,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좋으세요? 네. 퀸 사이즈로 지금 트윈 베드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퀸 사이즈 베드가 두 개가 붙어져 있는데 네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한 6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오페라형이라서 그런가 이게 아치형인 거죠, 이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꼭 텐트 안에서 캠핑 즐기시는 것 같은 느낌을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에어컨 지금 한 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벽걸이가 아니라 스탠드형이잖아요? 네. 빵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단열이 잘 되나 봐요. 진짜 여기 안에가 너무 시원하고 우선은 와, 이거 TV 몇 인치죠? 55인치를 들었어요. 네, 엄청 큰 TV가 또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영화 보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 여기도 지금 그릇이랑 냄비 이런 가재도구들이 다 어느 정도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정말 몸만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캠핑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싱크홀도 엄청 깊다. 인테리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안쪽에 이렇게 베이지로 마감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가구들이 또 우드여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고 이런 라탄 전등 가시나 이 식물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이렇게 푸릇푸릇한 그 열대 식물 같은 아이들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위치상 여기가 화장실이겠죠? 뭐야, 화장실 왜 이렇게 넓어?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샤워실. 와, 여기도 진짜 넓다. 이렇게 널찍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져 있고요. 아마 여기에 그 샤워 커튼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물 튀지 않게 샤워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널찍한 샤워 공간 옆에는 이렇게 세면대와 또 널찍한 거울이 있어서 거울 넓은 거 너무 좋죠? 여기도 거울이 있는데 와, 또 이렇게 수납 공간 깨같이 다 활용을 해가지고 안에 드라이기도 다 있죠? 화장실 너무 넓고 쾌적하다.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장실도. 오페라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요 둥근 아치형 구조도 그렇고 내부 인테리어 구조도 그렇고 텐트형 캠핑, 감성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뿅! 네 번째, 패밀리형. 패밀리형은 다섯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오페라형과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지붕 구조가 삼각형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데크가 오페라형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 외에 4인 테이블이나 나머지 이런 인디언 행어, 수납 선반 이런 가재 도구들은 동일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확실히 오페라형보다 넓어요, 내부도. 대표님이 1평가량 정도 덜 넓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1평이라서 얼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확실히 체감상 훨씬 넓습니다. 침대가 동일하게 퀸 사이즈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작아 보여요, 아까보다. 그렇지, 보니까 복도가 훨씬 넓네요. 여기가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 여기가. 그러니까 패밀리형이잖아요. 아이들 있는 집에서 놀기에는 여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와, 엄청 넓어. 그리고 얘도 지금 스탠드형 에어컨이 한 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시원합니다. 얘도 단열은 잘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또 안에 이런 가구들 구성은 모든 게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화장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아까 화장실 엄청 넓었잖아요. 오! 얘는 오! 사이즈는 동일한데 얘는 블랙 인테리어라서 뭔가 고급스러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블랙이 좋습니다.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호텔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호텔 화장실 같아요. 대표님이 이런 타일이나 이런 소재를 잘 쓰셨네. 그래서 이 샤워 공간이랑 이 세면대랑 거울, 옆에 수납 거울, 그리고 변기까지 완벽하게 아까 오페라 형과 동일합니다. 다른 거는 그냥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여기 창문도 있어가지고 환기도 잘 되겠네요. 패밀리형은 최대 수용 인원이 5인인 만큼 아이들이 좀 많은 집, 특히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넓은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해서 정리하자면 오페라는 감성, 패밀리는 넓은 공간 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물놀이 한번 해볼까요? 수고! 여기는 이제 개인물이어가지고 프라이빗하게 물놀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여기 남자친구랑 진짜 오고 싶다. 미래의 남친 얼른 오세요. 다시 미래의 왕자님 얼른 와주세요. 지금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오면 늦은 것 같은데? 도심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 이렇게 발만 담그고 있어도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와서 맨날 내가 고기를 굽고 잘라야 되겠어요. 아니, 남자친구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캠프파이어 하고 있어요, 캠프파이어. 이런 게 감성 아닐까요? 그럼요. 전 탕고기도 잘 먹어요. 야, 얼른 먹자. 이렇게 또 예쁘게 와. 세팅도 다 해놨습니다. 사장님, 세팅 너무 잘하셨어요. 그쵸? 네. 와, 나 진짜 오늘 포식할 것 같은데? 사실 있는 걸로 그대로 이렇게 차린 거여가지고 여러분도 오시면 여기 있는 그릇으로 이렇게 예쁘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그릇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다 안에 있더라고요. 숲에서 만난 바다 오시면 안에 그릇이 다 있습니다. 몸만 오시면 돼요. 캠핑이들이 와도 편하게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당연하죠. 와우,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사실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 옆에서 좀 저들었어요. 구독자님 다 아실 거예요. 사장님이 너무 좋으세요, 성격이. 시원시원하시고. 여러분, 우리 또 이거 운전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자, 저는 콜라 잔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술이 많지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님과 한번 짠 한번 하시죠. 자, 여러분들 짠!
오늘 낮에 진짜 더웠거든요. 쌈장을 좋아해. 어때요? 맛있어요. 이거 김치랑 이런 거 너무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사장님이 그 파채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물소리 들리세요? 물소리 너무 좋아요. 지금 ASMR이 따로 없어요. 약간 그거 뭐지? 백숙 감성 아니에요? 아, 예, 맞아요. 능이 백숙 감성? 개옥 감성. 지금까지 사라와 함께 숲에서 만난 바다 글램핑장을 살펴보셨는데요. 어때요? 올 여름 휴가 1순위 장소로 딱이겠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쉽게 예약이 가능하며 올 여름 마감되기 전에 얼른 예약하셔서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숲에서 만난 바다에 오셔서 행복한 추억 만드시고 훗날 찾아오고 싶은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글램핑장에 부모님과 함께 놀러온 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또 찾아오고 싶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을 추억했을 때 또 찾아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는 건 또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